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대회 활동가 제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장에서 대회 활동을 하는 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를 찾는 활동을 하는 끼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대회 활동가 화면입니다. 대회 활동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고민하지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전공 관련된 대회 활동을 먼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접근성도 더 좋고 이게 일단 내가 전공이 잘 맞는 거를 알고 좀 안 맞다 하면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다양해서 혼란스러운 거라면 본인이 대회 활동을 통해서 뭘 원하는지부터 잘 살펴보면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이 폭을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대회 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그러면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네, 오해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저는 S를 들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에 집중을 해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좀 더 나에게 도움 되지 않을까. 저는 O를 들었는데 다양한 활동을 해보면 이 본인에게 우선순위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O를 들었습니다. 요즘 대회 활동은 스택으로 SNS를 많이 따지네요. 대회 활동을 위한 SNS를 꼭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이 그것도 O였는데 네, 하나 둘 셋! 생각에는 일단 원래 안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대회 활동을 위해서 SNS를 시작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SNS는 개인적인 공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회 활동 같은 거 뭐 하다 못해 알바 같은 데도 봐도 이제 SNS 활용 뭐 잘하시는 분 우대사항으로 적어놓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자기 어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약간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걱정되시면 SNS에 다른 계정을 파서 이거는 공식 계정, 이거는 사적인 계정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사학년에 대한 건데 이게 진짜 약간 제 이야기 같다고 약간 느껴지는 부분이 저도 사학년이고 이번 겨울방학 때 대회도 엄청 지원하면서 엄청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자존감 되게 떨어지고 힘들었는데 막 관심 역량 확장하고 그 실패 속에서 또 배우기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공급해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자소서를 쓰거나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내가 했던 활동을 정리할 수도 있고 뭐 내가 가져왔던 것도 있고 그런 거에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좋은 것 같아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은 그런 주변에서 할 만한 대회 활동이 없어 보이는데 다들 어디서 정보를 얻으시나요? 공룡한 70개 그러던데요. 아, 엄마 치워도 돼? 여기 전문가가 있어요. 저 끝에 제니가 있거든요. 제니! 제 공부대상 어디서 정보 주셨어요? 저는 일단 지인? 약간 스토리 같은 거 보다 보면 친구들이 활동하는 거 보니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네? 그럼 좀 찾아보고 괜찮다 이렇게 해서 해보한 것도 있고 아예 계정으로 약간 주마다 대회 활동들을 소개해가지고 모아두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링커리어나 캔버스핏 같은 어플도 이용해가지고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상품 프로젝트 있어요. 저 떨어졌어요. 왜 떨어뜨리신 거죠? 또 다른 상품들도 있나요? 대구에 김프라고 배우 과정이랑 창작자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돈 챙겨요. 돈 무료입니다. 운이 좋게도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둘 다 너무 좋더라고요. 뮤지컬에 관심 있으시다면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친구들 하는 거 기억나는 건 치맥 페스티벌 뭐 그런 거 같은 거 했을 때 좀 사람들 많이 알고 정보 얻고 좋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이런 게 참 많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있는 사람들이 서울 지역에 있는 건 하지만 대구 경북만 뽑는 그런 것도 뭐 따로 있는 거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비주얼 담당이세요. 아, 제가 비주얼 담당이겠어요? 네. 아,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때까지 정말 감사했고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되는 유일한 마지막 라스트 찬스라고 해야 되나요? 자, 적으세요. 라스트 찬스. 라스트 찬스.